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조치가 과도한 희생을 강요한다며 오늘 밤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형호 씨. 수도권 4단계 조치 이후 저녁 손님은 뚝 끊겼고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리 확보해뒀던 식재료는 잔뜩 재고로 쌓였습니다. 오늘 못 팔고 내일 못 팔고 모레 못 팔면 다 없어지는 거. 그냥 악순환이다고. 맨날 우리 희망 고문이잖아. 희망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절반으로 직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많이 이제 줄여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근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대유행을 부른 집단 감염은 주로 종교단체, 집회, 백화점 등이 유발했는데 늘 자영업자들에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참다 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오늘 밤 거리로 나섭니다. 자영업단체 22개가 연합한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밤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량 500여 대가 참여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게 불평등한 방역 수칙을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변경할 것과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한테 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서 자영업자는 큰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